124쪽 Praises 집중탐구 워크북은 다들 하셨죠? 오케이. 오늘 단어 파트 끝나고 대화 파트 들어갑니다. 워크북 다 했냐고요? 팔고 단어 대화는 다 준비됐나요? 시험칠? 단어 파트 시험칠 준비됐나요? 팔고 단어 시험. 자, praises 집중 탐구 수거 집중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Give up 포기하다 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표현 포기하지 마 그것을 반복해서 해보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don't give up, try it again and again 이런 게 보이죠. Again and again도 잘 알아둬야 되고요. 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려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노력해봐라. Try it again and again. 오케이. 자, 여기에는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로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 아, 그건 포기하란 얘기 아니에요? 그거 포기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Don't give it up. 그래서 give up이 뭐다? 이어동사니까 어순주의해라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gain and again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Over and over 또 repeatedly try it repeatedly try it over and over. 자, 그 다음 또 주의해야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수거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감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었다. 시제는 과거. 오케이, 나는 안 갔었다. I didn't go. Where? To school. Why? Because of my cold. 그래서 because of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of my cold.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because of는 문법적으로 뭐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다가 올 수가 없다. my가 cold한다 이런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 becaus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ecause를 써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다면 because I had a cold. 자, 그래서 감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고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of my cold 하든지 또는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I had a cold 하든지. because는 문법적으로 뭐니까?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다를 넣어야 되고 누가 다 넣을 때 because 접속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래머 타파에서 접속사 문법 할 때 접속사 문법 시작부터 끝까지 늘 신경 써야 되는 건 뭐? 저는 뭐 허공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접속사 문법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거 뭐? 시제의 일치. 접속사가 사용되면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하니까 반드시 시제의 일치를 신경 써줘야 된다 했고요. 시험 문제 이거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because는 아이고 5분 됐네. 아니 선생님 4분이었어. 자, 이런 얘기 하면서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due to 정도는 알아두라 했습니다. due to my cold.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of my cold. Because of my cold에 my cold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래서 my cold 앞에는 전치사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 어떤 것 이렇게 하라 했고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다 때문에는 because 누가다, 주어동사, 학교 선생님은 주어동사라고 하시죠. 그래서 because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because of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구분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보겠습니다. 나는 그 호수까지 1시간 안에 걸어갈 수 있다. 뭐 말하기? 능력 말하고 있죠. 난 걸어갈 수 있어. I can walk. Where? To the lake. How long? In an hour. I can walk to the lake in an hour. Okay. 그래서 in an hour. 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time can you? 몇 시에 너는 호수까지 걸어가? What time can you walk to the lake? 몇 시에 공원에 호수에 걸어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에서 in an hour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설명할 때 했었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How long can you walk to the lake?'라고 묻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과학자는 새로운 이론을 시험해 보는 것을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라네요. 오케이. 그 과학자가 시험해 보는 중입니다. The scientist is testing out 무엇을? The new theory. 그렇지. 파닉스 재미로 배우진 않았군요. The scientist is testing out the new theory. 준호도 이거 theory라고 읽을 수 있었지? 네. 그렇죠. 다음번에 좀 어려워 보이건 너한테 한번 시켜볼게. 워낙 잘하니까. 됐습니까? The new theory.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서 그 과학자는 그것을 시험해 보는 중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The scientist is testing it out. 그 말은 the new theory의 위치가 이 자리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 가도. 그렇죠. The scientist is testing the new theory out.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test out이 누구처럼? 누구처럼? 지금까지 했는 것들 중에 누구처럼? give up처럼 뭐다? 이어동사다. 그래서 give up, 이어동사. give it up, test it out.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의 목적어는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The scientist is testing it out. The scientist is testing the new theory out. 예, 여러분도 이제 이론이라는 뜻의 영어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이론이 뭐예요? theory.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를 갖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이거 전치사 빈칸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많은 로봇들이 힘든 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준다. 뭐 이렇게 써있지만 영어스럽게 하면 힘든 일을 가진 우리를 뭐 해준다? 도와준다. 많은 로봇들이 도와줍니다. Many robots help. 어떤 우리를? Us with hard work. 이 자리에 빈칸 해놓고 무지하게 시험 문제 된다 했습니다. Hard work를 갖고 있는 우리를 도와준다. Many robots help us with hard work. 그래서 help A with B라는 수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오니까 틀리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숙제해 오시기 바라고요. 이제 대화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파트 두 가지. 먼저 비교하기랍니다. 비교하기. 그 비교하기 하니까 반가워요. 넌 누구니? How are you예요? How do you do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하죠? 네. How do you do라며? 네. 처음 뵙겠습니다죠, 그쵸? 그럼 How are you예요? How do you do예요? How are you?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또 보니까 반가워요.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뭔들 반갑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머릿속에 잘 들어오겠어요? 아, 나 이거 이미 다 배운 거다. 졸라 쉽겠네. 뭐 이런 생각 좀 가지면 안 될까요?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안 되나요? 됩니까? 그 다음, 이유 묻기. 이유 묻기라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Why. Why가 떠오르죠. 됐습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됐습니까? 전부 다 반가우니까 여러분들 다 이미 배운 것들이네요. 자, 먼저 비교하기입니다.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설명되어 있죠. 주저리주저리 설명되어 있네요. 두 대상을 비교할 때 두 대상이라면 두 대상. 자, 이거는 지금 대화 파트에 나와 있지만 문법 파트에서도 우리가 다룬 적 있죠. 클래스카 아 뭐야 그래머타파에서. 오케이. 그 챕터 제목이 뭐예요? 비교였죠. 됐습니까? 비교하면 이렇게 갈리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들 둘은 공통점이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비교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원급 비교가 있었고 비교급 비교가 있었고 최상급. 오, 최상급 비교가 있었고 얘들 둘이 공통점은 두 대상 사이에 비교한다. 자, 이번엔 또 뭐 의미를 곁들여 볼까요? 원급 비교는 뭐 어떤 식으로 아무거나 뭐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우리말로 원급 비교하는 거. 우리말로 만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어민이 아니니까. 우리말로 원급 비교하는 거 아무거나 해봐. 나 키가 너만해. 나 내 키 너만해. 난 너만큼 키가 크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 요거는 나는 너희들 중에서 가장 커. 그렇죠. 내가 너희들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또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너희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하면 뭐가 하나 떠오릅니까? 너희들 중에서 키가 크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Of you. 그렇죠. 나의 반에서 할 때는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상급 만드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difficult, hard 가장 어려운 wow 가장 어려운 그렇죠 hardest 더 어려운 harder 이런 것도 쭉 생각나셔야 되겠죠. 아름다운 beautiful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Good. 더 좋은? Better. 가장 좋은? 잘? 더 잘? Better. 가장 잘? Best. 나쁜? Bad. 더 나쁜? Worse. 가장 나쁜 최악의 worst. 그래서 가장 옷을 못 입은 사람 worst dresser. 가장 옷 잘 입은 사람 best dresser. 뭐 이런 거 했죠. 오케이. 그럼 아까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했으니까 bad, worst, worst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죠. 그렇지. ill, worse, worst 해야 되겠죠. ill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더라? 병든, 아픈. 그러면 worse는 더 나쁜 이란 뜻도 있고 더 아픈 이란 뜻도 있겠네요. 이런 거 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했던 것들이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런 것도 생각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훨씬 몇 종 세트? 그래서 much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하나 남았는데? Still better. 저 이 꾹 닫고 있는 두 사람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는 안 된다 그랬죠? Very better. 하나 더 남았는데. So better. 안 된다 했죠. Very good. So good. Very랑 so는 원급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much랑 5종 세트들은 훨씬이란 뜻으로서 비교급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원급으로 비교급 표현도 가능했죠. 그쵸? 만약에 내가 너보다 더 키가 크다라는 말을 원급 비교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너보다 더 키가 커 하고 또 너는 그게 원급 비교입니까? 나는 너보다 키가 더 커 라고 똑같은 말 너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 I am taller than you You are not as tall as me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안나요? 그렇죠? 순식간에 비교급에서 배웠던 것들 한번 다시 정리해봤고요 그럼 여기 뭐라고 블라블라 돼있냐 두 대상 비교할 때는 그래서 형용사 또는 부사의 비교급을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 내가 뭐 모든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모든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을 다 알려줄 수는 없죠 규칙 배웠고 다섯 가지 규칙 까먹었으면 다시 그래머 타파 살펴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보다 라는 뜻의 then이고요 제발 좀 스펠링 좀 주의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며 A는 B보다 더 어떠어떠하다 라는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아, 뭐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네 어느 음식을 너는 더 좋아하니 한식이니 일식이니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음식? Which food? 너는 더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Korean or Japanese foo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Korean or Japanese food?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학 공식처럼 써있는 것들은 간단한 예문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어느 건물이 더 높니? Which building is higher, taller? taller는 좀 안 어울리고요, 건물한테는. Which building is higher? 그쵸? 오케이, 어느 계절이 더 덥니? Which season is hotter? 어느 계절이 더 춥니? Which season is colder?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A or B.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떠하니? 라는 무슨 의문문이다, 이건? 그렇죠. which 들어가면 그래마타파에서 배웠던 게 선택 의문문이죠. which 블라블라 A or B 하면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떠어떠하니? 선택하란 말이죠. A와 B를 비교하여 상대방의 선택을 묻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 표현 더하기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이러고 있네요 뭐라고 물었길래 이러고 있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러는지 생각해 봐 I like winter 내가 좋아하는데 I like what? I like what? I like what? Winter How? Better than summer. 여름보다 더 많이 winter를 좋아한다.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얘는 묻는 거네요. 어느 동물이 더 빠른지 묻고 있죠. Which animals are faster?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여러분 답을 알고 있잖아. 그쵸?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을 알고 있죠? 네.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그 다음에 Tom is stronger than Andy. Tom은 strong Andy보다 더 힘이 세다. 됐습니까? 오케이, Tom하고 Andy가 있어. 그치? Tom하고 Andy가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요렇게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은 뭐죠? B로 시작하는 뭐죠? 그쵸? Tom하고 Andy 전부 다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남자 이름이니까 얘들 둘 다 B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왜 하고 있냐?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런 답을 하는 걸까?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Tom is stronger than Andy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요. 뭐라고 물어봤길래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하는 걸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물리가 수학보다 더 어렵다라 는 것을 뭐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뭐 말하기? 그렇죠. 아우 오늘 천재모드네요. 의견 말하기죠. 그럼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답하는 걸까? I think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그리고 I think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에는 생략된 말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생략됐죠. 그쵸? 오케이,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I think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오케이, 그리고 이거 지금 교재가 잘못됐네요. 그쵸? physics니까 여기는 뭐로 고쳐줘야 되겠다? are more difficult than math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아닙니까? 당연히 지난 시간에 단어 할 때 아니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얘는 S가 붙어있는 단어일 뿐이지 뭔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듣고 아 그런갑이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얘기해놓고 사기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까요? I think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얘는 뭐가 생략됐죠? 생략된 거 넣고 읽어주세요. 오케이, I think that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안녕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생각했던 단어가 생략된 거 맞습니까? 와, 그것까지! 오, 완벽한데요. I think that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is. 이거 생략됐다는 거를 얘기해주는 친구는 이 then이 원칙적으로는 뭐다라고 얘기했는 걸 기억하는 모양이네요. 원칙적으로 이 then은 문법적으로 뭐로서 써야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이게 원래는 접속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원래는 틀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안 써도 봐준다 라는 설명까지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나저나 이 that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오케이, 뭐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생략됐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 완벽한 문장이 맞는지도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요것만 해석하면 뭐예요?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이 부분만 해석하면 뭐예요? 물리가 수학보다 더 어렵다 라고 완벽하게 자기 혼자 어떤 표현을 다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럼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온 거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think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됐으니까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학교에서 많이 들었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나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물어봤길래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라고 하는 걸까요?
너는 겨울과 여름 중에서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너는 겨울과 여름 중에서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아까 설명할 때 다 한번 시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엔드 넣으면 큰일 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여기다가 엔드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습니다.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이 정도는 다 생각해내셨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안 된다면 좀 더 공부하시고요.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됐습니까? Better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M으로 시작하는. 이제 season do you like more? Winter or summ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나 같으면 몰랐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놓겠다. 뭐 알았으면 안 써도 되고. I like winter more than summer.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Which season do you like more?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에 대한 답은 뭐겠다?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에 대해서 아 그렇게 대답하면 영어로 쓴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그거 넣어도 되는데요?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케이.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뭐 영어 공부 잘한다더니 뭐 하나도 못합니까? 어? 어?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animals are faster?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라고 물어봤더니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맞습니까? 오케이. 나한테 물어봐. 네? 나한테 물어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m is stronger than Andy.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Which is stronger? Nice try. 조금 부족한데 근데. Which boy? 그렇죠.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Tom is stronger than Andy. 선생님이 Tom과 Andy를 저렇게 그려놓고 둘 다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뭔지 물어본 이유가 요거 해보자는 얘기죠. 둘 다 뭐다? Boy다. 어느 남자아이가 더 힘이 세냐?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Tom is stronger than And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think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라고 했는데요. 얘는 I think 없답 치고 뭐라고 물어봤을지 생각해 보세요.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라고 누가 얘기했어? 네.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또 이거면 알았어. 탐 지우고 앤디 지우고 탐 지우고 앤디 지우고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피직스 쓰겠죠. 여기는 매스 쓰겠죠. 그럼 여기다 뭐 쓰겠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subject Which subject 그렇죠. Which subject is more difficult 라고 물어봤겠죠.
하고 다음에 더 붙여야 되겠죠? Physics or math. Which subject is more difficult, physics or math? I think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됐습니까? 어느 과목이 더 어렵니? Which subject is more difficult? 어느 과목이 더 어렵니? Okay.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physics도 math고 physics도 subject고 math도 subject인 거 알죠?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생략해서 해도 상관없죠? 그쵸? 준호. 그래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해도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해도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해도 되겠다. Which is more difficult, physics or math? 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둘 다 뭐니까? Subject니까. 굳이 subject란 말 안 넣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which는 어느 것이란 뜻도 있고 어느란 뜻도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니? 어느 과목이 더 어렵니? 뭐 상관없이 의미 전달은 다 되는 거죠. Which is more difficult, physics or math? I think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season do you like more? Winter or summer? 했더니 대답이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여러분들 익히막습은 여러분들 댁에서들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A가 뭐라고 물어보네요.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country is bigger? The US or Canada? 그러고 있죠. 여기서 country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나라. 두 가지 뭐 시골하고 나라 국가 중에서 국가란 뜻이죠. 나라란 뜻이죠. 어느 나라가 더 크니? 미국이니 캐나다니? I think the US is bigger than Canada. 근데 맞나요 이거? I think 맞습니까? 미국이 캐나다보다 더 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찾아보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대답하는 애가 왜 굳이 I think란 말을 왜 넣었을까? I think 없이 얘기하면 the US is bigger than Canada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얘를 굳이 넣어서 얻는 효과는 뭔가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Which country is bigger?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바꿨을 수 있고 뭐 이런 건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크니? Country is bigger. 미국이니 캐나다니? 오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I think that 미국이 더 큰 것 같아. 자, 근데 요 부분 요게 없다 치고요. 요게 없다 치고 여기 어딘가에다가 양념을 좀 뿌려도 추측하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 I think를 넣어서 아무래도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효과를 I think 없이 여기다가 양념을 좀 뿌려도 되겠죠? 그쵸? 맞죠? 어떻게 표현해도 되겠다. 그렇죠. The US may be bigger than Canada. 해도 무슨 뜻이니까? The US may be bigger than Canada. 뭔 뜻이야? 아마도 미국이 더 클 거야.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may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 할 때 쓰는 may하고 뭐 할 때 쓰는 may. 이거. 아, 죄송. 그거야. 의문 만들면 다 물어보는 거야. 뭐. 뭐와 뭐에 may가 있었어? 허락과 추측. 그 중에서 여기다가 maybe, the US maybe bigger than Canada 하면 이 뜻으로 아마도 미국이 더 클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하고요. 그래서 숙제 해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유 물어보랍니다.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때는 why를 써서 Why do you go there? 뭐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죠. 그쵸? Why are you sad? 하란 말이죠. Why is he crying? 하랍니다. 됐습니까? Why did you go there? 그쵸?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또는 Why are you going to go ther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상대방에게 미래에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y will you go there? 이렇게 미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마침 뭐 이렇게 써놔서 뭐 do나 뭐 be 동사만 써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뭐가 됐던 간에 여기에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일 때는 몇 가지 배운다고요? 세 가지. 그 중에서 각각 묻는 문장 만드는 방법은 각자 규칙이 조금씩 다르죠. 그쵸? 하여튼 의문문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대답은 주로 접속사 because를 써서 접속사 because를 쓴다는 얘기는 어떤 것 때문에 라고 답한단 말이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한단 말이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because를 써서 표현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말하는 족족 틀리니까 이제 입 다물기로 했어요. 너 때문에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누가 누가 뭐뭐 한다 해도 되지만 that's because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that it's becaus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I think that it's because 내 생각에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I think that it is because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런 느낌. I think that it is becaus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that's because는 그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런 느낌이고요. because 누가 뭐뭐 한다 하면 그냥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 쓸데없이 앞에 쭉쭉 붙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because 앞에 어쨌든 전부 다 because가 들어가서 이유를 답하는 것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오케이. 그렇게 자리에다가 요런 걸로 한번 바꿔 넣어봅시다. 너는 왜 그녀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니 요런 걸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어쨌든 why do you think so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뜻이죠. why do you think so? why do you think so? 오케이. 그다음에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너는 왜 여름이 더 좋아? 여름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거죠. 여름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여기다가 뭐라고 대답할지 만약에 뭐 상상을 해보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치자?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라고 대답했다 치는 거죠.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다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 you think? 넌 왜 그녀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한번 대답해 볼까 우리? 그녀가 왜 피곤하다고 생각하니? 에 대해서 그녀가 시험 때문에라고 합시다. 시험 때문에. 됐습니까? 시험 때문에! 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그녀가 왜 피곤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시험 때문에. 됐습니까? 시험 때문에 피곤하다. 라고 대답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뭐 시험은 뭐 여러분 다 아는 단어죠? 저 뭐예요? 더 테스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시험 때문에 피곤해. 그 다음에 Why don't the oceans freeze? freeze가 무슨 뜻이었더라? 오케이, 얘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했었죠. freeze는 뭐도 되고 얼음. 아 얼음도 돼요? 얼다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어요. 얼다도 되고 얼리다도 된다 했죠. 지금 freeze가 누구 같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 같다, 비짓 같다 해요 이거? 프리즈가 뭐 같다 지금? 헐트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헐트가 뭐 쬐길래? 헐트가 뭔지 쉬었죠. 아프다, 아프게 만들다. 아프다, 아프게 만들다.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 했죠. 그게 뭐 어쨌다고요? 아프다나 아프게 만들다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행사를 열다는 홀드고요, 어떤 행사가 열리다는 해플입니다. 전혀 다른 동사를 써요 원래는. 근데 얘는 뭐뭐 하는 것도 얘가 갖고 있고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만드는 것도 똑같이 생긴 녀석이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다도 되고요. 무엇무엇을 얼리다도 freeze입니다. 그런 애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hurt 같다, change 같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change도 그렇죠? change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된단 말이죠. 무엇무엇을 바꾸다도 change고요. 그 다음에 바뀐다도 change고요. 나중에 여러분 학년이 더 올라가면 자동사의 의미와 타동사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애들도 머릿속에 차곡차곡 모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얼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왜 바다는 얼지 않을까? Why don't the oceans freeze? Why don't the oceans freeze? 바다는 왜 얼지 않니? 라고 묻는 표현이 뭐라고요? Why don't the oceans freeze?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말로도 과학 시간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답을 만들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 동사를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have 동사를 써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설마 뭐 Why don't the oceans freeze? 왜 바다는 얼지 않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렇게 옵션 1 요렇게 have 동사 써서 할 수도 되고요. 아니면 옵션 2 소금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죠. 소금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금 때문에 안 얼잖아요. 민물은 0도씨에 얼지만 소금물은 0도씨에 얼지 않죠.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죠. 오케이. 아이고야? 아이 저 밑에 답이 있네요. 답이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That's because there is much salt in the oceans 라고 돼있죠. Because there is much salt. 됐습니까?
오케이. 많은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That's because 뭐라고요? That's because there is much salt in the ocean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또 해볼까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는 뭐였더라? 너는 왜 그런 생각해? Why do you think so? 너 왜 그렇게 생각해? Why do you think so? 너는 그녀가 왜, 너는 왜 그녀가 피곤해 한다고 생각하니? 뭐라고요? 왜 아니에요를 합니까? 물어보면 Why do you think 그렇죠 that she is tired Why do you think that she is tired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뭐하는 뜻이에요? 곧 만드는 데 써서 완벽한 문장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Why do you think that she is tired 그리고 이 that은 think 동사의 목적어니까 why do you think she is tired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why do you think that she is tired why do you think so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앞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만약에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만약에 A가 I think she is tired 라고 했다면 I think she is tired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I think she is tired 내 생각하기에는 그녀가 피곤하다고 생각해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so는 뭐 대신 왔다 That she is tired 상대방의 의견을 so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he's tired. I think that she's tired.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A가 답하죠. 그래서 시험 때문에 해보라고 그냥 맞든 틀리든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오, 좋네요. 근데 그냥 그 시험 때문에 이래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어, 시험 때문에. 시험 때문에? 아.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입 대빨 나와 있을 필요도 없고요, 너는. 어? 입이 왜 그 대빨 나와 있는데? 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because of the test 됐습니까? 그녀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because she has a test 그 시험 때문에 because of the test 그냥 수업 잘 따라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신신당부했죠. because 쓸자리하고 because of 쓸자리를 제발 좀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 틀림없이 나온다고 누가 다 좀 그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청룡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Hey, Mitchell,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네? Because I can swim. 오, 좋네요. 그쵸. 뭐라고요? 이유를 못 들었을까요?
그게 뭔 상관 있는데 네 수업하는 거하고? 그러게요. 어? Okay. Why do you like, 그럼 네 걸로 하세요.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선생님 그냥 영어로 뭐예요? 그런 그 따위 대답은 안, 취급 안 하고 있고요 여기서. Because.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니들 둘이 따로 앉으라고 안 그랬나 내가? 응? 어? I hate 알겠습니다. Because,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Because I can swim. Because I hate winter. Because it's not cold.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the oceans freeze? 왜 바다는 얼지 않는 걸까? Because there is much salt in the oceans.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have를 써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준호 어떻게 하면 될까? have 동사를 써서 똑같은 얘기하면 because ocean have salt. ocean have salt. okay. 그래서 문법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인가요? 아니, because ocean. oceans have salt. 이런 건 뭐 초딩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입니까? Oceans have salt. 그 다음에 소금 때문에 하고 싶으면 채빈 그렇죠. Because of sal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쓸 자리하고 because of 써야 할 자리 구분 이제 되시는 것 같네요. 그치 정용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유 묻고 답하기도 살펴봤습니다. 팝퀴즈 숙제해 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 비교하는 표현과 이유 묻고 답하는 게 들어있는 문장들 실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콜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1단계 끊을기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얘는 광팬이 맞을 것 같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리 남자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물어보네요. 뭐래요? Alex,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오케이. 알렉스야, 이것은 니네 가족을 찍은 사진이니? Is this 니네 가족 사진이니?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그랬더니 알렉스의 대답이 Yes, it is. 맞아.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 이름 모를 여자아이가 Who is this? Is she your older sister?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사람 누구야? 얘는 아니네. 이 사람 누구야? 너의 나이가 더 많은 언니니. 여자애니까 언니니겠죠. 누나니는 아니고. 아, 누나니. 여보세요? 아, 예. 매점 앞에 계신 누나니네요. Is she your older sister? Who is this? 이 사람 누구야? 그녀는 너의 누나니? 그랬더니 뭐래요?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Okay, Chris? Younger sister, Chris? Chris는 남자 이름인데 뭐 어쨌든 Okay.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Younger sister, Christine.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tine. 오케이. 크리스는 남자 이름인데요. 왜 여자애한테 남자 이름 붙여놨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요즘은 그런 시기니까 이름도. 오케이. 그래도 여자애가 뭐래요? Wow, she's taller than you.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됐습니까? She's taller than you.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뭐를 찍은 사진
뭐뭐를 찍은 사진? A picture of. 됐습니까? 뭐뭐를 찍은 사진? A picture of. 그 다음에 Who is this? 이렇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건 틀렸구나 라는 거 눈치채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매우 무례한 표현이 된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 is this? 라고 해야만 하는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she your older brother? 어휘할 때 원래는 older는 좀 어색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Okay, 와, 씨, 뭐 언니, 뭐야, 누나인 줄 알았는데 여동생인데다가 이름도 남자 이름 붙여놨네. Wow, she's taller than you. 이과의 주요 표현이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you를 주어로 바꿔서 해주세요.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you를 주어로 해서 표현해 주십시오. She's taller than you. 그녀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라는 말은 너는 이란 말로 똑같은 얘기 해달란 말이죠. 그 다음에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요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 부분을 지금 이제 그녀가 고등학생처럼 보이다 라는 표현인데 요거를 우리말로 조금 뭐 결국 하는 얘기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데 뭐 어떤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 거냐면요, 그녀가 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로도 한번 표현해 봐도 되겠죠. 그녀가 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 아 좀 욕인데 뭐 어쨌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를 찍은 사진이 뭐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형광펜칠한 이유는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A picture of.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is가 사용된 것, is가 사용된 것, 여기에 어가 있는 것, 이 세 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수의 일치라 그러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a picture of my family가 생략됐겠죠. Yes, it is a picture of my family. 우리 가족 사진 맞아. 자, 그래서 여기에 who is this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무례한 표현이다. Who is? 그렇죠. Sh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렇다?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군가 소개할 때 Hi Michael, he is my brother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된다? This is my brother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he, she 이걸 쓸 수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중립적 단어를 써야 되겠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드러나지 않는 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is she your 지금부터는 원래도 여기도 is this를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Is this your older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is she your older sister 했고 older는 좀 어색하다 그랬고요. 원래는 뭐 쓰는 게 맞다고요? Is she your elder sister가 맞다 했죠. Is she your elder sister? older는 나이 더 늙은 이란 뜻이고 elder는 손 위의 이란 뜻이라 했으니까 손 위의 이란 뜻의 단어를 쓰는 게 맞지 더 늙은 이란 뜻의 단어를 쓰는 건 원래는 좀 어색하겠다. Is she your elder sister?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아니야. 여동생 크리스야. She's taller than 뭐 여기에 있는 뭐 어쨌든 뭐 older도 그렇고 elder도 그렇고 younger도 그렇고 taller도 그렇고 elder, older, younger, taller 얘들의 공통점 다 비교급이죠. She's taller than you. 그녀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라는 말을 you로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But this is the principle. Here, you aren't so tall as her. 됐습니까?
얘는 알죠? 원급 as as는 not이 들어간 경우에 앞에 as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죠. You aren't as tall as her. 너는 그녀만큼 키가 크지 않네. She's taller than you.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a picture of를 꼭 외우자 했죠? 무슨 문제 대비하는 거라고요?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look like라는 이것도 뭐예요? 예, 일단 뜻이 뭐예요? 절대로 좋아하다는 아니고 무슨 뜻이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라는 뜻일 때 like는 품사가 뭐다? 전치사죠.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 look like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이거를 아예 안 쓰고 like를 비워놓고 She looks a high school student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나저나 여기에 like가 왜 필요하냐라는 건 okay, because of는 뭐라 그랬고 because는 뭐라 그랬더라? because of는 문법적으로 because of는 전치사고 because는 접속사라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에 like도 전치사라 그랬으니까 내가 전치사를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별명으로 뭐라고 불렀어? 앞잡이씨라 그랬고 니들 멱살 잡고 내가 야 얘가 도대체 왜 앞잡이씨야? 왜 in, on, at, about, of 이런 것들 도대체 왜 앞잡이씨야? 라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엥엥엥엥엥엥 그러다가 나중엔 뭐라고 대답하라고 훈련받았어요. 앞제비 씨는 전치사는 왜 앞제비 씨다? 그렇죠. 명사 앞에 사용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이라는 뭐가 보여? 명사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꾸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땐 반드시 전치사 like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녀는 너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뭐 뒤에 무슨 시 쓰는 표현? look 뒤에 무슨 시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그녀는 너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She looks like older than you. 이딴 거 만나면 이게 미쳤나 하면서 얼른 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죠 다? 네. 그쵸? 어때 보인다 할 때는 룩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때는 뭐? look like 뒤에 어떤 것? 룩 뒤에 어떤 시를 사용해서 어때 보인다 할 때는 like 쓰면 안 돼? 네. 형용사 앞에다가 전치사 놓을 겁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때는 like란 전치사를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녀가 착해 보인다 라는 표현을 그녀는 천사 같아 보인다. 이거 두 개 같은 말 하는 거야? 다른 말 하는 거야? 결국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뭐, 천사 같아 보인다. 맨날 개들 막 때리고 고양이들 막 쥐잡듯이 잡고 이런다 이럽니까? 아니죠. 길냥이들 보면 그녀는 천사 같아 보여. 길냥이들 보면 뭐 불쌍해하면서 맨날 참치통 조림 사갖고 주고 그녀는 정말 착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녀는 착해 보인다. She looks nice. 그냥 천사 같아 보인다. She looks like an angel. 됐습니까?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때는 look like고요. 어때 보인다 할 때는 look 뒤에 어떤 시. She looks like an ange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고?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뭣 같아 보이니? 라고 묻는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look?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게? Like an angel이 무슨 뜻이야? 천사 같은이죠. 천사 같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does she look?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es she look like?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look? 그래서 얘랑 얘도 how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얘도 how에 대한 대답인 이유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처럼 행동한다 그랬더라. 도대체 애초에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는 무슨 이유로 붙이는 거예요? 명사를 뭐로 만들고 싶어서?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고 싶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 너무 깊이까지 갔는데요.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하고 어때 보인다 할 때 like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생각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녀는 너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준비됐죠? 그녀는 너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인다. She looks much older than you. 아, 그 far older than you. 또 독점 체제입니까? Far older than you. 또 Even older than you.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요? Still older than you. 오케이, 써드릴까요? 훨씬 5종 세트. Much older. Still older. Far older. Even older. A lot older. 됐습니까? She looks much older than you.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Okay, 여러분들 이 교과서는 초등학생용 교과서죠? 아니요. 그럼 고등학생용 교과서인가? 아니요. 그럼요. 그렇죠, 중딩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화하는 두 아이는 중딩들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동생인데 고딩처럼 보인다 라고 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남자애가 알렉스가 이제 여동생한테 와갖고 내 친구가 너 고딩처럼 보인대 졸라 놀고 보인대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원래 좀 얄밉죠. 됐습니까? 자, 자세하게 살펴보게 했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누가 뭐 확실하지 않지만 누가 누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아? 여자가 알렉스 집에 놀러 왔고. 그렇죠. 여자아이가 알렉스 집에 놀러 왔고 벽에 걸려 있는 무엇을 보고? 어 picture를 보고. 여기 니네 가족 사진인지 묻고 있죠.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t is. 맞다 그러고요. 얘는 누군데? Who is this? 해놓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죠. 옆에서 이제 누가 듣고 있어. 누가? 크리스가 막 듣고 있어. 점점 이제 분노 게이지 올라가는 대화가 시작되죠. Is this your older brother? 어? 누나야? 왜? 뭐라고? Brother. 아, 저 older sister? 어? 누나야? 아니야, 여동생인데?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그래서 여기서는 뭐? 두 가지 정보를 줬죠.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를 바로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보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의 언니 이름이 크리스죠? 아니요. 그럼요? 남자아이의 여동생 크리스. 아, 남자아이의 누나 이름이 크리스죠? 아니요. 이런 거 맞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니들 이런 시험 문제 벌써 만나봤지 학교 시험 칠 때. 다음 대화를 읽고 맞는 것과 틀린 거 골라라 해서. 그랬습니까? 남자아이의 여동생 이름은 알렉스다. 알겠습니까? 여동생까지는 맛 안심하고 들었는데 알렉스라고 하는 순간 아니 크리스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남자아이의 여동생 이름이 크리스다. 근데 크리스가 알렉스보다 키가 더 크죠? 예.
그래서 멋 같아 보인다. 고딩 같아 보인다. 오케이,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애가 거리야 보이야? 거리 남자의 이름 부르죠. 누구야? 알렉스야. 이거 니네 가족 찍은 사진이니? 준비됐죠? 누구야? 알렉스?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했더니 아주 간단한 대답이 나오죠. Yes, it is a picture of my family.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어떤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이 사람.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알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누구야? This 해놓고 이제 여자라고 확신하고 얘기합니다. Is she your older sister? 됐습니까? Who is she? Who is this? Who is this? Who is she? Is she your older sister?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여동생 크리스야 할 차례죠. 맞습니까? Now, she's my younger sister, Chris. No, she's my younger sister, Christine. 그랬더니 아, 원래 크리스틴이 여성형 이름이라고. 네, 남성형 이름은 크리스. 크리스를 여자애한테 붙이고 싶으면 원래는 크리스틴. 오케이,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하고요. 남녀 차별하지 말자 이러면서. 뭐 어쨌든.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뭐라 그러냐? 아, 키 얘기. 비키 비교하는 얘기 하죠. 네. 그녀가 너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러고 있죠. 아니요. 에이, 훨씬 더 크다 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녀는 너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그녀는 어때 보인다 그럽니까? 어떤 것 같아 보인다 그럽니까? 것 같아 보인다 보죠. 오케이. 그래서 와우. 훨씬 더 크다 하자니까 She's much taller than you.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비교하는 표현이 어딘가 들어있는 표현이고요. 뭐 비교하는 표현 또 비교하기랑 또 뭐하기였더라? 비교하기랑 이유 묻기네. 여기 비교하는 거 나오겠네요. 자, 보이와 걸에 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뭐 물어보는데요? 뭐래요?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ostriches?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ostriches? 어느 동물이 더 빨라? 얼룩말이니 아니면 타조니? 그랬더니 의견 말하기. I think zebras are faster. 내가 생각하기에는 얼룩말이 더 빠를 것 같아. 그랬더니 틀렸대요. 그러면서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잘난 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슬슬. Actually, 사실은 틀렸대요. 이러면서.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그랬더니 여자애가 Really? How do you know that? 너 도대체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너 혹시 천재니? 말했더니 그렇죠. 뭐래요? I saw a TV program. About animals. 하든지 또는 on animals 하면 되겠죠. I saw TV program on animals yesterday. About animals yesterday. 아, 본문에는 on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on으로 하겠습니다. I saw TV program on animals yester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팬이 칠할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은 쭉 다 알아두셔야 되는 이과의 주요 표현이죠.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animals? I think zebras are faster. 여기에는 생략된 말이 여기도 생략된 거 있고 여기도 생략된 말이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I think를 넣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뭐 말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팩트 말하는 겁니까? 오피니언 말하는 겁니까? 이거죠? Actually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휘할 때 살펴봤죠. Actually 뜻은 뭐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란 뜻이고요.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Really? How do you know that? 뭐 묻기?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제 뜻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니? 니까 뭐 묻기? 방법 묻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엉뚱한 의문사 있으면 여러분들 골라낼 수 있겠죠?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How do you know that? 방법 묻기 표현. I saw TV program on animals. 그래서 동물에 관한 TV, 아니, 곡물에 관한 TV 프로그램, a TV program on animals. 너의 가족을 찍은 사진, 너의 가족, your family를 찍은 사진, picture of your family. 뭐뭐에 대한, 이거 뭐 문제, 빙의칸 문제죠. 전치사 빙의칸 문제. 오케이. 맞습니까? 이 자리에 C가 오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나요, 설마? 아니요. 뭐, 알죠? 네. 네. 자, 그래서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ostriches는 이과의 주요 표현. 뭐 하기? 비교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겠고요. 뭐 여기에 이것도 zebras are faster 이것도 비교하기고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이게 비교하기고 다 비교하기죠. 비교하기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발 여기에 and 이딴 거 있으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딱 봐도 지브라도 그렇고 지브라도 그렇고 아스트리치도 그렇고 당연히 어디 속해?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나 빼도 크게 관계는 없죠?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Which are faster, zebras or ostriches? 해도 아무 상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that zebras are faster than ostriches. 그래서 I think는 fact 말하는 거야? opinion 말하는 거야? 뭐 쓰느라 정신들이 없으시대요. I thin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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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fact 말하는 거야? opinion 말하는 거야? 영어로 해서 못 알아보겠습니까? 사실 말하는 거야? 의견 말하는 거야? 의견 말하는 거죠. 이제 의견이 영어로 뭔지 슬슬 알 때도 됐죠. 됐습니까? 의견 말하기죠. opinion 말하기죠. 뭐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fact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이 말을 하는 근거는 팩트다 아니면 추측이다. 됐습니까?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는 zebras are faster than ostriches.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I think를 걷어내고 이 자리에 조동사를 집어넣어서 뭐라고 해도 크게 비슷한 의미가 전해진다. zebras may be faster than ostriches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했죠. Maybe 허락의 메이야 추측의 메이야 Zebras maybe faster than ostriches 됐습니까? 오케이. Actually의 뜻이 뭐라고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란 뜻이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었더라? Surprisingly? 뭐 그것도 지금은 가능은 하겠네요. Surprising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내용적으로는 되는데 내가 어휘할 때 내가 surprisingly가 된다고는 안 했는데요. 뭐? In fac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뭐 묻기니까? 방법 묶이니까 어떻게 너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니? 라는 how가 와야 되겠죠. What do you know? 이딴 거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o you know that? 이딴 거 오면 틀렸구나. 이게 뭔 소리 아냐? How do you know that이지?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니? 그래서 that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아직 4번 안 배웠죠? 그럼 질문 바꿔볼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얘가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배운 that이란 말이야? 그렇죠. 첫 번째 배운 that이란 말이죠. 첫 번째 배운 that의 뜻은 뭔데? 저것, 그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문법적으로 얘를 뭐라고 불렀어? 지시 대명사라고 배웠죠. 그럼 뭔가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네. 뭘 가리키고 있어? 대시 가리키고 있는 건 뭐? 자,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지금 여기 얘가 뭐 대신 왔냐라는 말은 이 뒤에 뭐가 생략됐냐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대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없죠? Ostriches are faster than 그렇죠. How do you know tha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하고 똑같죠? 여기에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가 만약에 있다면 이 that은 뭐로 바뀌어? 그렇죠. 겉 만드는 that이 되겠고 이 that은 그때는 뭐 할 수 있게 됐다? 목적어니까 생략이 가능하겠죠. How do you know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그러니까 그 말은 that이 가리키는 게 뭐다?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라는 문장 전체를 지시 대명사로서 암만 길어봤자 한 거죠. How do you know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너는 타조가 얼룩말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오케이, 언제 알아? 현재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C가 오면 때려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랑 C는 어울리지 않죠. 나 어제 봤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see a TV program on animals?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아닌데 what? Did you see a TV program on yesterday? 너는 무엇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어제 봤었니? 그치 청룡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할 때 이렇게 안 하시나봐요. 응? 응? 음? 알겠지? 그랬는데 예? 하면 넘어가시나봐요. 안 넘어가요? 그럼 학습지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나봐요. What did you see a TV program on yesterday? 무엇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어제 봤었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동물의 왕국 뭐 이런거 받는 모양이죠. 타조와 얼룩말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됐습니까? 얼룩말이 이길 줄 알았지? 타조가 이기지롱? 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혹시 그 타조가 유독 잘 달리는 타조였고 그 얼룩말이 유독 느린 애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괜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참 그리고 이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뭐에 대한 TV 프로그램 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이란 뜻으로 about도 쓸 수 있지만 on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뭐뭐를 다룬 이란 뜻으로 on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동물이 더 빠른지 물어봤더니 그래서 얘는 확실히 모르고 자기가 추측하기에는 얼룩말이 뭐 크고 튼튼할 것 같으니까 뭐 달리기도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추측성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I think zebras are faster than ostriches. 그랬더니 헤헤헤헤 사실은 타조가 더 빠르지롱.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Really? 도대체 너 어떻게 아는데? How do you know that? 그랬더니 나는 애니멀즈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제 봤었다. 맞나? 봅시다.
오케이. 남자애가 잘난 척 하려고 물어보죠. 그렇죠? 지가 먼저, 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먼저 말하는 건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이 더 빠르니? Faster. Zebras or ostriches? 그랬더니 얘가 확실하게 알아요. 자기가 의견을 얘기해요. 의견 말하죠. 글쎄, well, 이런 거 쓰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빠르다? 얼룩말이 더 빠르다. I think that zebras are faster than ostriches. 그랬더니 틀렸대요. 사실은 Actually, 누가 더 빠르다?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B.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Okay. 정말이야? 어떻게 너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냐, 현재? 됐습니까? 정말? Really? How do you know tha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오, 빠르다. 그쵸? 그랬더니 내가 무슨 시제 어떤 행동을 했죠? 내가 무슨 시제 한 짓은 봤죠? 여기 전치사 주의하라 그런 거 하나 있죠? 오케이, 내가 봤었다. I saw what? A program on animals. When? Yesterday. I saw a TV program on animals yesterday. 됐습니까? What did you see a TV program on yesterday? 됐습니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기겠다. I saw a TV program on universe yesterday.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겠죠? 됐어? universe는 뭔데? 옛날 거. 어? 옛날 거? universe 우주죠, 우주. 됐습니까? 그 우주 다큐멘터리 봤어. 그래서 나 알고 있어. 이러면 이상하겠죠? 우주에 그러니까 뭐 아니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냐면 다음 대화에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해놓고 여기 엉뚱한 걸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애니모스니까 지금 말이 되는 거지. 여기에 갑자기 뭐 오션즈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온 코리아라든지 이상한 얘기네. 나 한국에 대한 TV 프로그램 어제 봐서 난 그거 알고 있어. 뭐 한국에서 뭐 타조랑 얼룩말이랑 막 살고 있고 걔들이 맨날 달리기 야 오늘 모여봐 오늘 달리기 시합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됐습니까? 네, 그런 것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말이 되는 주제가 와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화 파트 첫 번째 뭐하기 비교하기가 들어있는 두 대화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뭘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이유 묻기 할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올짜리인지 because of 올짜리인지 제발 여러분들 내가 마르고 딸도록 땅콩 그림 그렸습니다. 내가 그린 땅콩만 해도 몇 개쯤 될까? 오케이. 천 개밖에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먼저 빈칸 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가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네요. 뭐라고 물어봐요?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쓸데없는 거 하나 붙여놨네.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뭐래요? It's not raining outside. 너 우산 왜 가져왔어? 밖에 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데. 그랬더니 거리 뭐라 그래요? Not yet. 느낌 있게 읽었죠. Not yet, but 계속해서 It's going to rain today. 한 다음에 Look, the birds are flying low.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비가 내릴 거야. 봐봐, 새가 날고 있잖아. 낮게. 새가 낮게 날고 있잖아.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고 또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봐요?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이 Yes,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흉화벤치를 할 거 벌써 이제 눈에서 발사는 몇 발 정도 나갔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묻기 표현이죠.
그랬습니까?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Okay,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가면 되겠지. It's not raining outside. 뭐 is에 대한 얘기하겠죠? Okay, 그리고 It's not raining outside가 무슨 시제인지도 묻겠죠? 네. 그쵸? 그러면 raining이 1번인지 2번인지 묻겠죠? outside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묻겠죠? 됐습니까? 네. Okay. Not yet은 뭘 많이 줄여놨죠? 오케이. 원래대로 복귀시켜주세요. 그리고 yes에 1번과 2번 해주세요. 좀 이따. 됐습니까? 이건 뭔가가 지금 많이 생략된 겁니다. 이걸 문장으로 다시 복원시켜주시고요. ye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But it's going to rain today. Look, the birds are flying low. 오케이. low에 대해서는 이 얘기 하겠죠. 낮은 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누구고 낮게 란 뜻을 가진 단어는 누구냐. 그리고 반대말은 뭐냐? 됐습니까? 맞잖아! 얘기해야 되는 거 맞지? 재빈아 이거. 네. 그쵸? 그 다음에 Oh,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자, before. Before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녀석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겠죠? 됐습니까? Before. Yes,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자,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은 왜 하필이면 말하다가 많은데 told를 굳이 썼느냐. 그치? 말하다 많잖아, 그치? 근데 왜 told를 굳이 썼느냐.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은 어순을 바꿀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웠어요. 그쵸? 이거 어순 바꿀 수 있네, 이거. 그치? 맞죠? 이거 어순 바꿀 수 있잖아. 아직 눈치 못 챘어요? 아니, 눈치 못 챘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어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그러면 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순 바꿀 수 있지? 알지? 무슨 얘기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묻기? 이유 묻기죠. 무슨 시제, 뭐 했던 이유, 과거 시제에 우산을 가져왔었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챙겨왔니? Why did you bring? Bring의 3단 변신. 뭐 이상한 소리가 많으면 Bring, brought, brought죠. 됐습니까? 뭐 누가 bring, bring, brung 이러고 있는데요. 링랭롱이냐? 싱생성이냐? 응? 오케이. Bye. 알만 빼면 되죠. By boat, boat죠. Bring, brought, brought. By boat, boat. 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알아요. 응? 다 알고 있죠. 여러분 2학년 1학기 되자마자 첫 시험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때 현재 완료 시제 배울 거거든. 됐습니까? Okay. Why, 왜 챙겨왔었니? An umbrella with you. 뭐. 이거 뭐 안 써도 상관없지 않나?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대화체에 딴 거 뭐 알았으나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뭐 어쨌든 뭐 with you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은 여러분들이 3번까지 배웠죠.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죠.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고 비인칭 주어란 얘기고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단 얘기죠. 그리고 한 마지막 그것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It's not raining outside. 그래서 It's not raining outside의 시제는 과거. 그렇죠. 과거죠.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도대체 뭘 봐서 어딜 봐서 과거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재주로 과거 시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똥강아지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이니까 raining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현재 분사죠.
우리가 는중을 1번 하기로 했고 는것을 2번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 안 했나요? 옆집에 있다 왔습니까? 네, 는중을 1번, 는것이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 내가 되도록이면 번호를 매기고 있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2단원에서 현재 진행형 시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라는 개념을 배우고 2학기 때 지금 뭐 배우고 있다? 동 명사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는중이 1번, 는것이 2번이 맞겠죠. 여러분들 배운 순서대로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가 사용된 무슨 시제다? 현재 진행형 시제다.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다. 뭐 표정이 뭐 처음 듣는 사람들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outsid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 자리에 inside가 써있으면 미쳤나 하겠죠. 됐습니까? It's not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다. Not yet. 문장으로 복귀시켜주세요. 아직 이것만 해서만 아직 아니란 얘기죠. 그럼 문장으로 얘기하면 아직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다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아직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다. 그렇죠. It's not raining yet에 뭐만 출연했다? Not yet만 출연한 거죠. It's not raining yet. 아직은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지만 but 그러나 It's going to rain today. It's not raining yet.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It's going to rain. 무슨 시제? It's going to rain. 무슨 시제? 미래 시제죠.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but 그러나 미래는 비가 내릴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미래 시제 be going to 동사 원형 썼죠. It's going to rain today. It's not raining yet, but it's going to rain today.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비가 내릴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but이 있는 건 당연하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and가 있다면 이상한데 할 수 있죠?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지만 그리고 당연히 그러나가 어울릴 자리죠. Not yet but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It's going to rain today. The birds are flying low. 그래서 여기에 the birds are flying 무슨 시제? 그러니까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현재 분사다. 오케이. low의 뜻은 두 가지를 알고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low의 뜻은 뭐? 낮은 또 낮게. 그래서 lowly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말은 낮은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우리말로 높은이죠. 그럼 영어로 high. 낮게 일 때 우리말로 반대말은 높이, 높게죠. 이건 뭐죠 영어로? high죠. 오케이. highly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있다 했죠. highly는 무슨 뜻이다? 매우 란 뜻이라 했죠. 만약에 the birds are not flying 이었으면 the birds are not flying high 로 바뀌어야 되겠죠. the birds are not flying high. 새들이 높이 날고 있지 않아. the birds are not flying high. the birds are flying low. the birds are not flying high. they are flying low. 그래서 이 자리에 lowly 따위 있으면 미쳤나 없는 단어를 왜 써놨어 하실 준비는 되셨죠? 오케이. fast 같은 녀석이고요 얘는 hard 같은 녀석이죠. 얘는 low는 fast 같은 애고요 얘는 hard 같은 녀석이죠. hardly는 그러면 무슨 뜻이었더라?
그쵸. 거의 보고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였죠. 내 안에 not 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리 잘 돼 있네요. Okay, not yet, but it's going to rain today. Look, the birds are flying low. Oh, do they fly low? 자, 이번에 무슨 시제야? 그렇죠. 단순 현재 시제죠. 여기는 분명히 the birds are flying low는 진행형 시제인데 얘는 왜 갑자기 oh, are birds flying low? 자, 이 자리에 절대로 are birds flying low가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 질문은 반드시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팩트 체크도 이 내용이 현재 새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는 거야. 어떤 사실 확인하는 거야. 사실 확인하고 있죠. 왜 이게 사실 확인이냐 해석해보면 그렇죠. 해석해보면 새들은 비 내리기 전에 낮게 나니? 라고 묻고 있죠. 어떤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이 형태로 물어봐야 돼. 이 자리에 여러분들 Oh, are birds flying low before rain? 이라고 써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할 준비는 되셨죠? 뭐 체크하고 있어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반대로 The birds fly low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리에 The birds fly low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만약에 The birds fly low 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무슨 말이 돼버려? 새들은 낮게 난다 라고 해석하는 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뭐를 얘기하는 게 돼버려? 새들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거고 새들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새들은 절대 뭐 할 수 없게 돼버렸다. 높이 날 수 없게 된 거죠. 다시는 새들은 높이 못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달을 한번 해버린 거잖아. 이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반드시 이 형태로 표현돼야 되고요. 얘는 반드시 이 형태로 표현이 돼야만 돼. 됐습니까? 지금 현재 새들이 낮게 날고 있는 중이래. 그랬더니 어? 새들인 비 내리기 전에 낮게 나는 거 맞냐? 나 사실 확인이 필요해. Do they fly low before rain? 됐습니까? 자, 이 자리에 before 대신에 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after가 오면 말도 안 된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 분명히 not yet이라고 하고 있죠. 아직 아닌데 조금 있다 할 거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에 새들이 낮게 나는지 묻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before의 문법적 명칭은 뭐? 앞제비시. 그렇죠. 앞제비시 전치사죠. 근데 before는 얘는 because하고는 다르죠. 오케이. 자, 이 부분에 before rain 대신에 before it rains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before it rains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 그래머 타파 챕터 접속사 파트에 before랑 after 만난 적 있어 없어? 있죠. 7과 주요 문법 할 때도 내가 when이랑 같이 before, after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before는 누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before는 누구랑 좀 다르다? because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뭐가 다른데? before랑 because가 어떤 점이 다른데? before랑 because 예. 그건 너무 나처럼 얘기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법적 용어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채빈이가 because는 그랬지. because는 다짜를 떼버려요. 라는 말을 정식 용어로 하면 because는 뭐로만 쓰인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접속사로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because는 접속사로만 쓰인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쓴다 했고요.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 써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before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비 내리기 전에. 자, 그러니까 이 rain은 지금 여기에 rain이나 여기에 rain이나 생긴 건 똑같죠. It's going to rain 할 때 rain하고 before rain하고 rain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뭐로 써온 거고? 명사로 써온 거고 여기에 be going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니까 얘는 뭐로 써왔다? 동사로 써온 거죠. 그래서 rain이 비란 뜻도 있고 비 내리다는 뜻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 My teacher told me that. 그래서 요거 어순을 바꿀 수 있다 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my teacher told me that을 똑같은 얘기 하는데 어순 바꾸면 my teacher told that 됐습니까? My teacher told that to me 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한 게 뭐? 이게 어떻게 어순주의입니까?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이죠. 사형식 동사를 해볼. 얘들은 사형식이 돼. 사형식이 뭔데? 목매다는 어떤 뭐 세리머니인가? 사형식 하면 일단 이런 게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보고 땡땡 동사라고 부르죠. 예. 뭔데? 이 문법 용어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 수여 동사라고 한다 해줘. 왜 수여 동사라고 부르냐? 여러분들 상 주고 받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봤어요? 수여 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어? 배준호에게 까불이상을 수여합니다. 무엇을 이상을 수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한다 라고 할 때 수여하다 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 부른다. 직접 간접 목적어. 직접 주고받는 물건은 직접 목적어. 내가 너에게 어떤 물건을 줄 때 직접 나에게 닿는 건 물건이야 사람이야. 그래서 그 물건을 보고 직접 목적어, 받는 사람을 보고 간접 목적으로 하는데 네. 근데 to 쓸 거냐 for 쓸 거냐 of 쓸 거냐는 다 외우셨죠? 네. 됐습니까? tell은 to 쓰죠. give처럼. 됐습니까? my teacher told that to me. 그나저나 이제 that에 대한 얘기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that이 뭐 대신 왔니 라는 질문이나 that 뒤에 뭐가 생략되었니 라는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인데 that이 뭐 대신 왔니 할 때 that은 몇 번 대시고 1번 대시고 that 뒤에 뭐가 생략됐니 할 때 that은 3번 대시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at은 뭐 대신 왔다? 그렇지.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birds fly low before rain. 그래서 방금 물어본 문장을 의문문에서 다시 무슨 문으로 바꾼 거? 평서문으로 바꾼 거 대신 왔죠. 이거를 의문문에서 평서문으로 바꾸란 얘기는 누구를 어디다 집어넣으란 말이야? 플라이 속으로 넣으란 말이죠.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birds fly low before rain. 그래서 that은 birds fly low before rain 대신 왔다. 새들은 비 내리기 전에 낮게 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셨다. 그래서 얘가 1번 되실 때는 생략할 수 없지만 3번 되실 때는 told의 목적어죠. 목적어 중에서도 무슨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죠. 목적어 중에서도 무슨 목적어야? 얘 아니고 얘니까 직접 목적어죠. 어쨌든 목적어니까 얘가 birds fly low before rain을 넣으면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것만 완벽한 문장을 것 만드는 대시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누군가 표정이 아 뭔가 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 표정이네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살펴봤고요. 이제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 내용 파악하고 클래스 카드로 넘어갈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산 챙겨온 애가 누군데? 여자애인데 남자애는 도대체 왜 챙겨왔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죠. 그렇죠? 왜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넣어도 된다. 아 비인지. 이 앞에다가 It's not raining outside 앞에 뭐 넣어도 상관없겠다. Because it's not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난 이게 궁금하다 이 말이죠.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Because it's not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닌데 왜 챙겨왔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뭘 봤더니 weather forecast를 챙겨봤더니 그쵸? weather forecast를 챙겨봤더니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엔 비가 올 예정입니다. It's going to rain today. Look! 과학적 근거가 있어! The birds are flying low. 이거 분명히 조심하라고 진짜 당부합니다. 됐습니까? 내 눈에 지금 우리 얘들 눈앞에 지금 새들이 어찌 날고 있는 중이다? 낮게 날고 있는 중이니까 날고 있는 중인이란 표현 해야 돼 지금. 그 말은 지금 뭐다? Before rain이라는 시기란 거죠. 그랬더니 그게 과학적 사실 맞아? Do they fly low before rain? 비 내리기 전에 날게 낫는 거니? 그랬더니 그렇죠.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죠? 아니요. 국어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보다 무슨 과목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과학쌤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조금 더 뭐가 높아져? 신뢰성. 그렇죠. 신빙성이 높아지죠. 됐습니까? 신뢰성이라고도 안 하죠. 신빙성이 높아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선 챙겨온 게 누구라고요? 역시 남자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여자애들은 꼼꼼하게 오늘 일기예보를 보고 뭘 챙겨가야지 봐야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너 그렇게 해본 적 있어? 네. 어? 일기예보 보고 오늘 우산 챙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 있어? 네. 와 그렇죠. 맨날 맨날 들고 다닌다. 해본 적 있어? 일기예보 미리 보고 일기예보를 안 본다. 스마트폰에 막 나오는데도 귀찮다. 아빠. 일기예보 보고 미리 챙겨본 적 있어 이런 거? 없죠. 그쵸? 역시 남자애들은 특이하네. 챙겨본 적 있어? 너도 없을 것 같은데? 아빠가 전화해요. 그래서 아빠 우선 챙겼네. 그쵸. 자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우산 챙겨온 애야 안 챙겨온 애야? 그래서 보이야 거리야 보이요. 왜 너는 과거 시제 챙겨왔었니? 무엇을? 우산을. 그 다음에 쓸데없이 뭐 하나 붙여놨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무슨 시제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무슨 시제 말이 하나 나오죠. 어디에? 밖에. 뭐 하는 중이 아니다. 비 내리는 중이 아니다. 여기도 현재 진행형 시제죠. 오케이. 그래서 왜? 넌 과거 시제 챙겨왔었니? 무엇을? 쓸데없이 붙어놓은 거? With you.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시제? It's where? Outside. 됐습니까?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B.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It's not raining outside. 그랬더니 아직 아니다. 그러나 무슨 시제 나오죠 이제? 미래시제 나오죠. 그렇죠. 미래시제인데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계획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비가 내릴 예정이다. 언제? 내일. 아니요. 오늘. 됐습니까? 이제 투마로 있으면 이상하다고 눈치채야죠. 됐습니까? 오늘. 됐습니까? 준비됐죠? 네. 그 다음에 파! 이러죠. 그 다음에 는 중이야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는 중이야. 그래서 는 중이다가 나와야 된다고 조심하라 그랬죠. 누가 뭐 하는 중이래? 새들이 어찌 날고 있는 중이다? 낮게 날고 있는 중이다 야 여기는. 오케이. 아직 아니지만 not yet but
It's going to rain. Where? On when? Today. 누가 더? 아, 봐라. Look. The birds are flying low.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팩트 체크하고 싶대요. 팩트 체크. 그래서 새들이 나냐 이러죠. 어찌 나냐? 날 게 나냐? 언제? 비 오기 전에. 준비됐죠? 새들이 나니? 어. 네가 납니까? 두 birds fly. How? When? Do they fly low before r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맞다 그러고 근거로서 그렇죠. 음악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죠? 오케이. 사형식 문장 나올 준비 하시고요. 됐습니까? Yes, my teacher told me that birds fly low before rain. 됐습니까? That birds fly low before rain.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맘과 아 보이하고 워먼이네요. 그래서 남자 아이와 여자 어른의 대화인데 얘가 맘이라고 하니까 둘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다? 모자 관계. 그렇죠. 모자 관계죠. 됐습니까? Okay. 같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관계죠? 아니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다니까? 모자 관계가 뭐예요? 모자를 같이 쓰는 관계인가?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설마.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내가 아직 자 그래서 부르고요. 맘 제가 가도 될까요?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Eugene's place. 와.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 나 성덕해도 돼요 지금? 막 그랬더니 뭐래요? Now? It's already 8 o'clock.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왜 거기 가고 싶은데? 벌써 8시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에 몇 시 되면 껌껌해지기 시작해요? 7시. 5시 반만 돼도 깜깜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는군요. It's already 8 o'clock. Why do you want to go there? 하기야, 여러분들 와 있는 동안 껌껌해지니까 모르겠군요. 오케이, 그래서 B의 대답이 뭐래요?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나는 내 수학 숙제하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요.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오케이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이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come back? When? In an hour. In an hour는 상황에 따라서 when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고 when 말고 다른 것에 대답이 되기도 하죠. 지금은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네.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yes. I think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Thanks, mom. THAN이에요? THEN이에요? THEN이요. 와우. 오늘 채빈이 막 옥장판 하나도 안 사겠다는 마음가짐이네요. 지식이 저거 또 옥장만 팔라 그런다. Mom,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엄마, 유진이 집에 가서 지금 가세요. 벌써 8시인데 왜 거기 가고 싶은데? 수학 숙제 하는데 도움 필요해요. 한 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겠니? 그때쯤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마워요, 엄마. 자, 그럼 광팬이 발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광팬이 맞을 줄 알았죠? 네.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Place는 뭐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Now it's already 8 o'clock. 이에 대한 얘기 이제 슬슬 안 할 때도 된 것 같아. Already.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왜 거기 가고 싶은데? 뭐 묻기? 이유 묻기. 뭐 잘 알 테니까.
투고 명형부 할까? There는 뭐 대시고 왔는지 궁금해 죽겠고요.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 무슨 뜻이냐?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에는 무슨 문제 예상돼? 빈칸. 그렇죠.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I need her help 빈칸 my math homework 했을 때 이 자리에 알맞은 게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help가 여기서 무슨 품사로 표현 무슨 품사인지 품사 무슨 시로서 왔는지 하고요. 이거 뒤에다가 she will 블라블라 해서 she will 블라블라 해서 앞에서 한 말하고 거의 똑같은 말을 좀 만들어 주세요.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걸 she will 블라블라 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She will 블라블라 하라는 얘기는 그녀가 뭐뭐 할 것이다 이 표현으로 거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오케이. It can하고 같은 can인지 궁금해 죽겠네요. 됐습니까?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한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어휘 할 때 come bac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비백이라고 했는데 비백 말고도 가르쳐 준 게 있죠. Can you be back in an hour?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그 다음에 Yes, I think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아 참. In an hour라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In an hour라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말로 똑같은 거 하나. 지금 너는 1시간 이내로 올 수 있겠니? 라는 말에서 1시간 이내로를 빼고 다른 말을 넣어 우리말로 딴 말 넣어서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그건 앞에 어떤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야. 예. 이 앞에 어떤 숫자가 보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야. 됐습니까? 어떤 숫자를 보고 내가 이거를 우리말로 in an hour 대신에 우리말로 대신 넣을 수 있는 걸 얘기해 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Yes, I think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By then은 앞에 단어 할 때 했었죠. 일단 by then의 뜻은 뭐고? 그때까지고요. 얘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대화의 내용상 됐습니까? 됐습니까? Thanks, mom. 고마워요. 자, 그러면 Can I go?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허락. 허락이죠. 그래서 몇 종 세트? 3종 세트. 그렇죠. 그래서 뭐?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제가 가도 될까요?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나는 문장에 to라는 전치사를 꼴도 보기 싫다. to라는 전치사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뭐? Can I? 오. Can I visit Eugene's place now? 누구는 visit 갔고 누구는 go 갔다. 뭐 이런 것도 한 적 있죠. 그래서 준호야, 메리는 누구 같아? 메리. 메리요. 메리는. 메리는. 그 갔죠. 메리 with m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Will you marry with me? 하면 바로 여자한테 차이겠죠. 이 무식한 새끼 막 이러면서 그렇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래서 허락의 캔이라는 거고 해도 될까요?의 캔이고요. 그 다음에 it은 당연히 1, 2, 3 중에서 뭐니까? It's already 8 o'clock. 2번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면 돼. 벌써 8시다. 그럼 아까 안 했는 거 하나 하면 되겠네 여기서. 그렇죠? 벌써 8시니? 벌써 8시니? 벌써 8시야? 그렇지. Is it
8 o'clock yet? 하면 되겠죠. 벌써 8시라고? Is it 8 o'clock yet? 벌써 8시야? 아직 8시 아니다. 아직 8시 아니다. 그쵸. It's not 8 o'clock yet. 벌써 8시다. It's already 8 o'clock. 됐습니까? 그래서 yet은 묻는 문장이나 또는 not이 있는 거 쓰죠. 꼭 누구 같네. already는 그 반대죠. 꼭 누구 같네. 물론 문법적 영역은 하나 전혀 다르지만 그렇죠? 맞습니까? 얘는 부사에 대한 얘기고 걔는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 you want to go there? to go는 명형부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에 to하고는 전혀 다른 to죠. 이 to하고 이 to는 됐습니까? 얘는 전치사의 to고요. 얘는 to 부정사의 to고요. 명형부 했더니 당연히 뭐고? 명사고. 그러면 어 따지면 이제 더 안 해도 되겠네. there 여기에 there에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거기에 거기로 하고 아무 뜻 없이 비동사의 뜻이 있다 만들어주는 두 가지 중에서 이 뜻이고요. 그럼 뭔가 대신 왔단 얘기죠. 왜 거기 가고 싶은데 이 말이죠. 그러면 대여는 뭐 대신 왔다? Why do you want to go? 뭐 대신 왔다? Why do you want to go? Why don't you go Eugene's place? 아 go가 visit 같은가 봐요? Why do you want to go? To Eugene's place. 됐습니까? Why do you want to go to Eugene's place? 왜 유진이네 집에 가기를 원하냐? Why do you want to go to Eugene's place? 오케이. 그래서 나의 수학 숙제에 대한 나의 수학 숙제를 할 때 필요한 그녀의 도움이라는 표현. 나의 수학 숙제 할 때 필요한 그녀의 도움.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나의 가족을 찍은 사진. 너의 가족을 찍은 사진. A picture of your family.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 A program about the program on animals.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내 수학 숙제 할 때 필요한 그녀의 도움. 그리고 help는 동사다 명사다? 명사죠. 나는 그녀의 돕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녀의 도움이라는 명사 자격으로 왔죠. 난 필요해. What? 그녀의 도움. 뭐에 대해 뭐를 할 때 필요한? With my math homework.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수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단어할 때 배웠던 수거를 써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단어 파트 할 때 외우라고 했던 수거는 뭐야? 그렇죠. Help A with B 라는 수거죠. 그럼 그거 쓰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he will help me with my math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하고 She will help me with my math homework 하고 결국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고요. 여기는 help A with B. 여기에 사용된 help는 분사가 She will help me with my math homework 할 때 help는 분사가 조동사 뒤에 왔으니까 당연히 돕다 자격으로 왔다. 도움 자격으로 왔다. 돕다. She will help me with my math homework.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일단 컴백부터 해볼까요? be back 하고 또 뭐? Return. Can you return in an hour? 한 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겠니? RETURN이었죠. Can you return in an hour?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n 볼까요? 또,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추측이야? 추측기죠. 그쵸? 그래서 너는
한 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 라고 묻는 거죠. 추측의 캔이죠. 여러분들이 별로 안 만나본 캔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건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뭘 또 휴까지 가냐? Are you able to come back?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자, 그 다음에 in an hour, 한 시간 이내로인데 내가 어떤 숫자를 보고 나서 내가 여기 한글로 뭘 넣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내가 본 숫자는 8. 그렇죠, 8이죠. 그럼 우리말로 여기에다가 뭐라고 너는 올 수 있겠니? 9시 전에. 됐습니까? 9시까지로 할까요? 네, 9시까지. 까지요? 네. 됐습니까? 한 시간 이내로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9시 전에 전까지 올 수 있겠는데. 네. 그럼 9시 전에는 영어로 하면 before 9. 9시까지는 by 9. 됐습니까? 9시까지는 올 수 있겠니? Can you come back by 9? 그러니까 yes, I think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10. 그래서 10은 뭐 되시고 왔다? 그렇죠. 됐습니까? 9 대신 왔죠. 됐습니까? 네. 9시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팩트 얘기했어. 추측 얘기했어. 추측. 그래서 이 can은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생략된 거 뭐 I think 뒤에 대신 거 얘기 안 해도 이제 말하고 딸겠죠. I think that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이 정도면 꼼꼼하게 본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 파악. 지금 오전 8시인 것 같죠? 그러면 그렇죠. 저녁 8시인 것 같죠. 저녁 8시인데 누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아, 그 이름 뭐냐? 유진이가 남자아이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요. 남자애가 유진이네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죠. 됐습니까? 남자의 이름 뭐? 없어요. 안 나오죠? 됐습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유진이네 집에 가려고 허락받고 있습니다.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됐습니까? 여기서 now 시간이 8시죠. 벌써 8시인데 It's already 8 o'clock. 그래서 왜 가고 싶은데 Why do you want to go there? 됐습니까? 이것들 둘이 사귀나? 엄마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야, 니들 사귀냐? 됐습니까? 왜 이 시간에 갈라 그래? 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귀긴요. 유진이가 수학 잘해요. I need her help. 전치사 빈칸 문제. With my math homework. 수학 숙제 도움이 필요해요. She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녀가 나의 숙제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유진이 빵 셔틀 아니야? 저 변명입니다. 저거 카톡을 할 수 있는데. 아하, 그렇죠. 카톡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 좀 당해봤구나 너. 경험이 있지 너. 아니니까. 엄마 나 숙제 같이 공부하러 친구 집 가야 돼. 가민이 집에 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엄마 카톡으로 해 이 자식아.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시간이 몇 시인데? 10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의 허락은 해주죠. 허락은 해주려고 하는데 단 조건은 몇 시까지는 집에 와야 되겠다. 9시까지는 집에 와야 되겠다고. In an hour. 됐습니까? 한 시간 이내로. Can you come back? 올 수 있겠니? Yes. 그때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놓고 이제 9시, 10시까지 막 같이 게임하고 노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제 숙제도 끝났으니까 우리 같이 게임하자! 말하면서. 됐습니까? 나도 경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맘 허락받고 싶대요. 엔진인데. 허락받고 싶대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Can I go? Where? To Eugene's place? Now. 됐습니까? 지금 벌써 8시인데?
이유 묻는 표현 한 번쯤은 나와야 되겠죠. 왜 거기 가는 것을 원하니? 준비됐죠? 지금 now 벌써 8시다. It's 8 o'clock. 왜 너는 원하니? Why do you want? 거기에 가는 것. To go there. Go to there.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그랬더니 나는 필요로 하죠. 뭘 필요한데? 도움은 도움인데 어떤 시 뒤에 붙어놨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는 전치사 꼭 외우라 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난 필요하다. I need what? For help. With my math homework. 됐습니까? She will help me with my math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추측해보라죠. 그쵸? 추측해보랍니다. 뭐 할 수 있겠냐? 올 수 있겠냐? 되돌아올 수 있겠냐? 뭐 이내로? 한 시간 이내로. 그래서 너는 되돌아올 수 있겠니? Can you come back? 한 시간 이내로? In an hour? By 9? Can you come back by 9? 그랬더니 나는 생각이 든대죠. 그쵸? 뭐가? 내가 뭐 할 수 있겠다고 끝마칠 수 있다고 무엇을? 나의 숙제를 언제까지? 그때까지는 두 단으로 돼 있죠. 그때까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한테 공합됩니다. 됐습니까? Yes.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끝마칠 수 있어요. I can finish. 무엇을? My homework를. The homework를. 언제까지? 두 단어? By then. Thank you,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랑 뭐가 나올 예정이다? 아, 이유? 아, 비교. 비교랑 이유 묻고 답하기. 오케이. 아, 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이네.